안녕하세요. 스쿠버넷 최성순입니다. 이번 영상은 다이브로이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번 양양 남해양에서 다이빙할 때 다이브로이드 미니와 유니버셜 프로 세트에 삼성 갤럭시 S10 5G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다이브로이드 미니는 하우징 외부에 부착하는 센서이고, 유니버셜 프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하우징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고 미니를 등록하면 다이브 컴퓨터, 카메라, 나침반, 로그북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이브 컴퓨터와 수중 카메라를 처음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스쿠버넷 채널. 다이브로이드는 국내 다이빙 관련 스타트업 중 하나인 아티산 앤 오션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사용했던 과정과 갤럭시 S10 5G로 촬영한 영상 그리고 사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에 사용한 다이브로이드 미니와 유니버셜 프로 세트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입니다. 리뷰 기간이 지나면 업체에 다시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박스를 개봉하니 먼저 사용 설명서가 두 개 나왔습니다. 제품은 스티로폼 박스에 들어있네요. 유니버셜 프로 하우징에 다이브로이드 미니가 장착된 세트입니다. 방수팩을 포함해서 스마트폰용 하우징을 이미 갖고 있는 경우라면 다이브로이드 미니만 별도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용 하우징이 없다면 다이브로이드 세트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세서리로 방습제, 여분의 볼트, 그리스, 그리고 네오프렌 손목끈이 있습니다. 하우징은 스마트폰의 사이즈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홀더의 위치를 조정하면 갤럭시 S10, 5G나 노트같이 크기가 큰 제품들도 잘 안착이 됩니다. 드라이버로 홀더를 풀어서 크기에 맞는 곳으로 위치를 옮겨주면 됩니다. 일단 하우징에 장착하는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안전핀을 당겨서 레버를 돌려야 하우징을 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에 다이브로이드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이브로이드 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앱이 설치되면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넣어 계정을 만들고 권한을 허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니의 전원을 넣어서 미니를 등록합니다. 이제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이브로이드를 사용하려면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고 블루투스는 켜놓아야 미니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된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하우징에 넣고 닫으면 됩니다. 이때 방수를 위해 오링에 이물질은 없는지, 그리스는 잘 발라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브로이드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다이빙 전후나 수면휴식 시간에 해변이나 배 위에서 휴대폰으로 침수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수 직전에 이런 영상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입수하자마자 다이브로이드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메뉴의 버튼을 누르면 촬영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초광각, 광각, 마크로, 셀카 등의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모드에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스틸 사진, 길게 누르면 동영상이 됩니다. 맨 아래 버튼은 초점을 맞춰줍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스틸 사진들입니다. 동영상들도 촬영했습니다. 셀카 모드로도 촬영해 보았습니다. 동영상은 죽은 문어네요. 어린 인상어 무리를 촬영했습니다. 살아있는 문어 영상도 있습니다. 촬영 모드에서도 다이브 컴퓨터의 정보가 화면 오른쪽에 표시됩니다. 무감압 한계 시간, 수심, 다이빙 시간 등이 표시되고 있네요. 이렇게 촬영하며 놀다 보니 다이빙 시간이 벌써 38분이 흘렀습니다.
야간 다이빙에서도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마크로 생물을 관광 모드로 촬영하고 있네요. 모래에 새우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보이나요? 야간에는 문어가 밖으로 나와있네요. 다이브를 우드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전복도 촬영했네요. 다시 문어입니다. 청베더러치를 촬영했습니다. 청베더러치 뒤쪽의 굴껍질에 알들이 보입니다. 사진으로도 촬영했습니다. 가슴 지느러미로 알에 신선한 물을 뿌려주는 청베더러치의 모정입니다. 앞동갈 베드로치입니다. 사진도 촬영했네요. 모자반에 실고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모자반 줄기처럼 위장한 어린 실고기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다이빙을 마치고 나와서는 다이브로이드로 로그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3회 다이빙을 했는데 첫 다이빙에서 수면 근처에서 머문 적이 있어 2회의 다이빙으로 인식되어 총 4회의 로그가 기록되었습니다. 다이브로이드 앱을 실행시킨 이후로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빙 프로파일에 촬영한 시점이 같이 표시되고 있네요. 다이브로이드에는 필터 기능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사진을 보정하여 줍니다. 사진의 색감이 더욱 풍부해지네요. 또 이 사진을 SNS에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히스토리와 미니에 대한 정보가 나오네요. 이상으로 다이브로이드 세트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실제 바다에서 사용해 보고 드는 생각은 다이브로이드가 다이버들에게 충분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이브 컴퓨터와 촬영 장비가 없는 초보자들에게는 가성비도 뛰어난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브 컴퓨터의 기능도 있고 스마트폰의 촬영 기능을 수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저처럼 다이브 컴퓨터도 있고 촬영 장비도 있는 다이버들에게는 백업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치나 배 위에서 침수 걱정 없이 촬영할 수 있고 또 다이브 컴퓨터나 촬영 장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든든한 백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세 번째 다이빙에서 D800 배터리가 방전되면서 촬영할 수 없었는데 다이브로이드가 있어서 청베더러치의 클로즈업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기종의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면 더 멋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아직 다이브로이드의 기능을 다 테스트해보지 못해서 한 번 더 사용해보고 리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계획된 투어들이 모두 취소되면서 하루 사용해본 것으로 먼저 리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앞으로 좀 더 사용해보고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다이브로이드 1차 리뷰를 마치겠습니다.